예스. 좀 어가 늦는데요? 어가 나온 게? 감사합니다. 아, 솔드아웃은 내 거다. 어, 그렇죠.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며 쉴 새 없이 달려가는 솔드아웃. 솔드아웃 직원들은 어떤 신발을 신을까요? 슈렉이 찾아가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솔드아웃에서 근무하고 있는 29살 신재호라고 합니다. 물류파트신가요? 몸이 너무 좋으신데. 나이키 검수를 하고 있는 검수 1파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브랜드에 좀 특화되게 더 볼 수 있는 그런 팀인 거네요. 네, 그렇죠. 저희한테 이제 나이키 제품만 이제 오다 보니까 나이키 제품에 대한 이제 특수한 것들은 저희가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물량들 중에 좀 이쁘고 비싼 신발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좀 뽐뿌가 좀 올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어떠세요? 이게 제가 솔직히 나이키 파트긴 한데 제가 조던을 더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다행이라서 저는 이제 나이키 제품 이제 들어왔을 때 뭐 농구화라든지 뭐 이제 코비 아니면 뭐 르브론 이런 제품들이 어쨌든 저 발에도 맞고 그래서 좀 뽐뿌를 많이 오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옷은 NFL. 최애 조던. 뭐 원일 거고. 아닙니다. 저는 원 아닙니다. 제가 이제 힙합도 너무 좋아해서 네. 제일 눈에 가는 게 이제 11 콩고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그 11 콩고들을 신고 이제 버즈모드를 걷는 그 상상까지 하고 있어서 근본 컬러 이제 그때 오리지널. 이제 네, 네. 조던이 신었던 그 색상들을 제가 좀 좋아해서 11 제일 좋아합니다. 오늘 착장 살짝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 LA 느낌을 내고 싶어가지고 이거 이제 켄터키 저지 입었고 디키즈랑 이 코르테즈가 이제 LA 그 바이브 제가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살짝 이제 세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르테즈 신었습니다. 검수하시면서 좀 힘드셨던 부분이나 아니면 기억에 남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 직원들이 뭐 일반 제품들은 모르겠는데 이런 이제 농구 제품들이 들어오면은 제가 이제 검수를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마다 저는 좀 다른 제품들 볼 때보다 더 재밌고 조금 더 시간을 더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신어보고 싶은데 신어보진 못하지만 그래도 눈으로 다 볼 수가 있으니까 뽑아주죠. 저희 강아지를 보면서 저는 백 하겠습니다. 오 잠깐만. 아 왜요? 우선 숫자예요. 아 우선 숫자예요. 우선 포인트 나왔네요. 솔더 크로스삭스면은 표정 관리 하실. 아, 저 양말 좋아하기 때문에. 자 그럼 저 안 보겠습니다. 아 와우 10,000원 예스. 뭐 사실 거예요? 10,000원이요? 저 양말이요. 지금 검수팀 조던 검수 업무를 맡고 있는 송현지라고 합니다. 검수를 하면서 신발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뽐뿌가 좀 자주 오나요? 얘 좀 이쁜데? 하면서 살까 하는 일주일에 마음이... 몇 번 정도 오는 거 같아요? 그냥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은 오는 거 같습니다. 착장 한번 전체적으로 소개 살짝 해주시겠어요? 모자는 슈프림 S로고 제품이고요. 상의는 이제 유광 바람막이인데 트레이닝 반바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신발은 조던 6탄 카마인 제품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모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컬러가 세월을 탈수록 또 변하고 진해진다고 들어가지고 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착하는 것 같네요. 좀 많이 신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처음 입문하게 된 조던 입문하게 된 신발이 레드여서 포인트 주기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요즘 대부분 조던 1을 많이 신으시는데 남들이 신지 않는 모델을 신음으로써 약간 좀 더 튀는. 그러면 요거 말고 또 다른 거 또 좋아하는 제품?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이제 조던 1 하이 백보드 3.0이 있는데요. 유광이어서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새 거면은 좀 비싸지 않나요? 지금 백보드는 그래도? 지금은 조금 가격이 나간 네, 것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뽑아보시죠. 과감. 잠깐만. 숫자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실망 안 할 자신 있으세요? 표정 관리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검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저 검수 이 팀에 이 파트에 맡고 있는 윤규석이라고 합니다.
검수를 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실까요? 멀티샵에서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해가지고 신발을 좋아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쪽을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그때 멀티샵 때 경험이 여기서 도움이 됐던 게 있었겠네요. 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여기도 그렇고 멀티샵 때도 그러셨고 이제 물건을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좀 뽐뿌가 많이 오는 편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워낙 신발을 좋아하다 보니까 재미있게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착장 한번 그냥 훑어주실 수 있나요? 슈트시랑 베이프 콜라보 한 거고 이거 이제 프라다 안경고 신발은 이제 리고엔스랑 컨버스 콜라보. 저 리고엔스를 슈렉 촬영하면서 처음 봤거든요. 착화감이 어때요? 그냥 컨버스 신발 중에 약간 농구화 시리즈로 나온 모델들이 있는데 그 모델들이랑 비슷해요. 일하실 때 네네. 힘들었던 경험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새로운 제품이 들어왔을 때. 아, 새로운 걸 이제 공부해야 될 때. 그렇죠. 아, 옷은 이게 시즌 지날 때부터 변형이 꽤 이루어지니까. 아, 제가 지금 명품 쪽을 이제 검수보고 있는데 각 시즌마다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거에 좀 못 따라하게 좀... 하려고 걔네가 일부러 하는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죠. 아, 제가 네. 아, 만 포인트. 아, 감사합니다. 아, 좀 어가 됐는데요? 나오는데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지금 의류팀 R&D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현주라고 합니다. R&D라고 하면은 어떤... 아, 저희가 주로 하는 업무는 검수 봐주시는 검수 팀원분들이 이제 조금 더 검수를 편하게 하실 수 있고 조금 더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공부를 하고 저희가 같이 이렇게 의논하면서 좀 더 디테일적으로 알려드리는 기억에 남거나 좀 힘들었던 점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고객님들이 저희 플랫폼을 이용하시면서 그냥 고객님들은 모르시고 자기 제품이 정품인 줄 알고 보내신 걸 텐데 저희가 검수하는 과정에서 이게 가품이 떠버리면 이게 아무래도 나 이런 데서 구매하셨을 텐데 네. 마트 이런 데? 네 저희 어머니가 이거 마트에서 사다 주셨는데 아, 한번 봐도 될까요? 이거 살짝 보여주실 수 있어요? 왜요? 뭐, 오케이 이거 촬영 끝나고 여기서 검수 받고 가겠습니다 예. 아, 엄마랑 사이 안 좋아지겠나 좀 찜찜해서 벗고 왔습니다 당연히 모르겠어요 대형 유통사라고 하면은 그냥 다 진짜 파시는 줄 알았는데 한번 이거 특집으로 한번 출동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거 하잖아요. 기획전 하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가격이 뭐 나쁘지 않아서 하나 사볼까 이러는데 그런 경우가 좀 있네요. 옷도 좀 눈에 들어오는데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제가 빈티지 제품을 또 좋아해서 이거는 이제 스투시 빈티지 제품이고 안에도 스투시 빈티지 제품인데 이거는 빈티지 샵에서 따로 염색을 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네. 나이키는 아닐 것 같아요. 네, 네. 나이키는 매장에서. 매장. 네. 발이 굉장히 작으신데 220? 이 제품은 225예요. 이런 거 작은 거 구하기 힘들잖아요. 좀 적게 생산이 되니까 네.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리셀을 만약에 눈물을 머금고 해본 적도 많으시겠네요. 다른 거 막 예를 들어서 260은 막 17만 원인데 맞아요. 225 막. 맞아요, 맞아요. 50만 원 정도잖아. 왜 작은 게 더 비싼가. 그러게요. 전 265. 너무 행복해요. 제일 널려 있어요. 네. 제가 특별히 오늘 네. 럭키 드로우 네. 두 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 장. 네, 이걸로. 네. 5만 페이트. 역시 이거 착한 사람은. 10만 원 우와. 아니 근데 왜 좋은데 우왕. 10만 원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좋은 검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저는 솔드아웃 C2C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수민이라고 합니다. 어떤 거를 주로 저는 그 있어요. 안에서 무신사 상품 뭐 MFT 2구 상품을 이제 솔드아웃의 상장 거래할 수 있도록 그쵸. 상장 업무가 거의 주된 업무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스트릿을 되게 편하게 입고 다니는 것 같아서 아, 네, 맞습니다.
착장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위에는 이제 스투시 티셔츠 하얀색으로 해서 좀 밝은 분위기를 내려고 했고 아, 목걸이는 이제 이번에 좀 인기가 많더라고요. 구찌 펜던트인데 네, 구찌 이제 매장 가서 직접 구매를 한 제품이고 그리고 바지는 이제 무신사에서 구매한 넥스트 도어 립스라는 바지. 아, 넥도립. 그리고 마지막 제가 가장 즐겨 신고 좋아하는 신발인데 조던 원 로우 쉐터드 백보드 제품입니다. 이거 좀 비싸잖아요. 요게 제가 사실은 정가에 구매를 했는데 럭키. 잘 신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가격을 보니까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신은 걸 좀 후회하시나요? 아, 아니요. 저는 매우 만족하면서 신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트릿을 좋아한 계기나 아니면은 좀 입문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아, 원래 제가 힙합 음악을 엄청 좋아해서 그 중에 이제 카니에도 좋아하고 이제 힙합 음악을 접하다 보면 결국 약간 스트릿 쪽으로 눈이 자꾸 가더라고요. 긴장되는 순간이네요. 네. 이게 너무 혼자 튀어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저 이걸로 가보겠습니다. 아, 아 크롭삭스 같은데. 아, 네. 하나, 둘, 셋. 오. 너무 크게 소리네요. 예. 뭐 사실 거야? 전 또 솔드아웃에서 요즘 슈프림 반팔 티를 하나 보고 있었는데 마침 타이밍이 너무 좋았네요.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 제가 네. 포인트는 잘 전달 드릴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솔드아웃 B2C 팀에 있는 송현호라고 합니다. 아, B2C면은 비즈니스 투 네, 커스터머 혹은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아, 그러면은 약간 저희가 만나보는 것 중에 뭐 드롭 이런 거 담당하시는 건가요? 지금 데일리 드롭, 블랙박스 아니면 솔드아웃렛이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운영 중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상품 매입 담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일 그런 업무를 하시는데 좀 힘든 부분은 없으세요? 주인의식이 조금 따르는 업무이긴 한데 아, 솔드아웃은 내 거다? 그렇죠. 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실질적인 있고 실질적인 주인은 나다? 아씨. 네, 오케이. 네네네. 제가 이제 같은 직장 동료잖아요. 네네. 진짜 이 사람은 패션을 정말 좋아하는구나라고 느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패션은 언제부터 좀 깨우치게 됐나요? 깨우치... 아니, 솔직히 이 정도 깨우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 기준에는. 아, 그러니까 좀 용기가 필요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솔드아웃이라는 회사를 다니면서 뭔가 한정판, 약간 그런 거에 포커싱 돼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의 한정판은 약간 남들과 다르게 있는 그런 하이, 그게 저의 하입이다. 잠깐만 뭐 브랜드나 뭐 아이템 소개 간단히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모자 같은 경우는 베리라는 버킷 햇인데요. 이거는 여성 의류인데 메종 마르지엘라 여성 드레스인데 이제 원웨어로 한번 해봤고 바지는 옴므 플리체 라인 중에서 하카마 라인이고 신발은 루이비통 제품이랑 NBA랑 콜라보한 상품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다 해서 어느 정도예요? 400만 원, 500만 원. 아, 400, 500? 네, 하지 않을까요? 저는 요 정도가 이제 출근 룩, 저의 출근 룩. 네, 빈부격차 보고 계십니다. 어디 거 그냥 오시면 돼요. 축하드립니다. 집에 많은데. 아무튼 감사드리고. 네. 네. 아, 제가 감사하죠. 좋은 제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뭔가 아쉬워. 오늘은 솔드아웃 직원들의 신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다음 슈렉은 어디로 가볼까요?